생긴 일에 내가 처음으로 주는 에너지입니다. 모든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,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천사 에너지가 들어가라! 다시 내가 말을 하다가 실수했네. 천사가 들어가라! 천사는 에너지가 아니고 인격체입니다. 네. 여러분이 나쁜 짓 하면 나가는 거예요. 네. 그러나 마음으로 묶어서 마음으로 누구를 가늠했다고 안 나갑니다. 네. 마음으로 욕해도 안 나가는 만 말로 하면 나가요. 알겠죠? 네. 천사는 귀로 듣고 판단합니다. 네. 알겠죠? 네. 그러나 천사가 있으면 행운이 오고 모든 미래가 좋아지면서 그 사람은 어디로 가죠? 백공으로 가죠? 네. 천사 들어가라! 건강 에너지 들어가라! 모든 비전 다 갚아라! 자녀들은 다 장가 가라! 독신들은 다 재혼해라! 진급 문제, 입학 문제, 취직 문제 다 합격해라! 다 됐죠? 네. 또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? 안 팔리는 땅과 집은 다 빨리 팔려라! 천사 에너지 들어가라! 건강 에너지 들어가라! 120년 살아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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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흑행님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. Right now! 공자, 맹자, 알라, 알리!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.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.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. 내 말이 맞아.